다음에 또 와요. 네. 여긴 론다의 미용실이자 세차장이에요. 론다 아줌마가 매니큐어도 칠해주고 머리도 묶어주고 꼬리도 말아주는 것이죠. 피티! 왜 아직 안 오지? 죄송해요. 아침을 두 그릇 먹느라 좀 늦었어요. 내가 볼 일이 좀 있는데 잠시만 가게 좀 봐줄래?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. 고마워. 참! 손님들 주려고 빵을 굽고 있는데 다 되면 오븐에서 좀 꺼내줘. 저만 믿으세요. 달콤한 냄새. 한 입만 먹어볼까? 론다 아줌마, 내가 먹은 줄 모를 거야. 하나 먹은 거를 모르면 두 개 먹은 것도 모르시겠지. 혼나겠다. 나왔다 피티. 빵 잘 구워졌니? 화내지 마세요. 있잖아요, 빵이 다 없어졌어요. 뭐? 왜? 그게 그러니까 누가 훔쳐갔어요. 어쩔 수 없었어요. 도둑이 빵을 뺏어간 거야? 네. 덩치도 저보다 훨씬 컸어요. 정말 큰일 날 뻔했네. 많이 무서웠지? 네, 정말 끔찍했어요. 저 먼저 가볼게요. 피트, 잠깐만. 맥타이거 사장님한테 신고해야겠다. 범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가 좀 말해줘. 신고요? 정말 황당해요. 우리 GPCT에 강도가 있다뇨. 상상도 못할 일이죠. 네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니? 저기 사실은요, 덩치가 이따만하게 큰 무시무시한 트럭인데 그 강도가 빵을 전부 다 먹어버렸어요. 무슨 일 있어요? PT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쟁반을 먹치고 던졌대요. 아이고야. 괴물처럼 쟁반마저 씹어먹더라지 뭡니까? 그 단단한 강철을. 세상에. 어머머, 내가 PT였으면 무서워서 기절했을 거야. 그럼 무서운 강도랑 맞서 싸우다니 정말 용감하구나 PT. 잘했다 용감하다. 다들 속아 넘어갔어. 네. PT? 그만하세요. 칭찬받으려고 한 일도 아닌데. 그게 아니라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마을에 괴한이 들어왔다는 증거가 없어. 혹시 그런 게 보이면 즉각 신고하거라. 증거? 그렇게 하면 되겠다. 피티가 거짓말한 걸 숨기려고 또 거짓말을 하려나 보네요. 거짓말도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데 저걸 어쩌죠? 이 정도면 강도가 있다고 믿겠지? 내 거짓말도 진짜인 줄 알 거야. 이 발톱 자국 좀 봐. 엄청난 괴물이 틀림없다니까. 타이어 자국도 있어요. 이 얘긴 분명 강도가 아직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이지.
어우, 빨리 집에 가서 문 단속해야겠어요. 나도 그래야겠네. 와,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닌데 다들 왜 저러지? 비티? 네? 아무래도 네가 좀 나서줘야겠다. 제가요? 도둑의 얼굴을 아는 부름이는 너뿐이잖니? 아, 알았어요. 제가 알아볼게. 비티, 이것 봐! 그 강도 진짜 이렇게 생겼어? 딱 그렇게 생겼어. 난 잘 모르지만 좀 이상해. 이렇게 덩치가 큰데 어떻게 룬다 아줌마네 가게 문으로 들어온 걸까? 이상한 게 또 있어. 강도가 쟁반을 씹어먹었다며? 근데 왜 룬다 아줌마 집에 쟁반이 아직 있지? 아하! PT 먹보잖아. 그 빵 어쩜 PT가 다 먹었을지도 몰라. 뭐야? 날 못 믿는 거야? 당연히 믿지. 흥분하지 마. 근데 너 무슨 걱정 있어? 아니 뭐 서장님이 강도 잡는 걸 도와달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. 좋은 방법이 안 떠올라? 방법을 모르겠어. 나한테 물을 것이지. 함정을 만들면 무조건 잡을 수 있어. 와, 좋은 생각이다. 우리가 도와줄게. 어때? 도와주긴. 우리가 대신 만들어줄게. 좋았어. 룽룽 출발. 안녕. 출발. 괴물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 입을 막아서 막 흔든 다음 엉덩이를 뻥 차주는 거죠. 작전은 좋다만 어떻게 여기로 몰아넣을 거냐? 다 방법이 있죠. 저희가 빵을 주고받으면서 이어달리기를 할 거예요. 그럼 괴물은 빵이 먹고 싶어서 달려들 거고요. 자, 이제 숨으세요, 삼촌. 때문에 이게 다 뭐야? PT 마음을 알 것 같네요. 진작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겠죠. 지금이라도 말하는 게 좋을 텐데. 나봐야겠구나. 그럼 어디 잡아보시지, 메롱. 나랑도부터 이 곰을 깎고. 저 아저씨 저러다 다치겠어. 괜히 나 때문에. 그래, 내가 나서야 해. 이거 뭐야? 멈출 수 없어. 이 아저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. 사실 빵을 먹은 범인은 저예요. 거짓말로 우리 모두를 속인 거란 얘기냐? 네, 그럼 안 되는 건데.
정말 잘못했어요. 아저씨한테 제일 죄송해요. 제 거짓말 때문에. 그래, 아무 죄도 없는 이분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? 진작 사실대로 말하지 그랬니? 빵이야 얼마든지 더 구우면 되는데. 말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입이 안 떨어졌어요. 무슨 일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나를 구하려고 대신 함정으로 뛰어든 걸 보면 정말 용감한 어린이네요. 하긴 용기가 없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. 아, 거짓말한 건 잘못했지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. 큰 용기를 냈구나, 피티. 근데 론다 부인 빵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네요. 대체 얼마나 맛있는 거야, 그래? 작은 거짓말도 점점 커지면 저렇게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. 근데 피티는 당분간 빵은 입에도 안 될 것 같죠?